몸무게가 50.7kg예요? 그리고 또 제가 질문이 뭐였죠?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사탕이지. 네, 안녕하세요. 이 짧은 소식자들을 위한 식당, 맛깔나는 소소식당. 오늘도 오픈했습니다. 오늘 또 엄청난 분이 나오신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또 어떤 분이 나올지 뭐 바로 한번. 몸무게가 50.7kg예요? 거짓말. 많이 먹자 맛점 해놓고는 빵 두 조각 이렇게 덜렁 담아놓고 이렇게. 이분 진짜 찐 소식자네 오늘. 사실 저는 이 레몬사탕 이 레몬사탕이 여기 시작부터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에 레몬사탕 하면 그 한 분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아니네, 이건 진짜 미모가. 오늘 그럼 성종 선배님 나오시는 건가요? 선배님 나와주시죠. 와~ 안녕하세요. 저랑은 초면이잖아요, 그죠? 세훈 씨를 한번 본 적 있어요. 어디서? 결혼식장에서. 저는 네.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내 아는 연예인 중에 엄청 막 착한 네네네. 연예인이 있다. 성종이랑 절친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랑. 지금 네. 현재 몸무게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좀 쪘어요. 살컵을 해가지고. 네. 아니, 팬분들이 아니, 얼마나 쪘길래. 살컵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53. 와 네. 이렇게 관리를 일부러 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찌는? 반신욕하고 저녁 안 먹죠? 그러면 이제 50kg거든요. 네. 빠질 수밖에 없는 루틴인 네. 것 같아. 무한대처럼 이렇게 메비우스티처럼 이쪽 일을 은퇴하지 않는 이상 찔 수 없다. 저는 이 질문이 되게 궁금해요. 제일 많이 먹어본 게 어느 정도예요? 군대에서 70까지 찐 이유가 한평생 처음으로 한 마리 먹었어요. 오. 사실 지금도 이제 제가 뭐 한 두세 조각 먹으면은 안 들어가요. 배가 불러서요? 불러요. 왜 그럴까? 아, 이게 아예 이제 몸이 거기에 맞춰진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생활 제가 뭐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이런 데가 나이 들어 보이나? 괜찮죠? 네, 괜찮아요. 네, 라떼 라떼니까? 세훈 씨 근데 언제 데뷔하셨죠? 저는 17년에 네. 그때도 잘 봤어요, 세훈 씨. 감사합니다. 네, 4차원이라서 아, 저 네. 친구 나랑 좀 말이 좀 통하겠구나 네. 네, 싶었죠. 네. 너무 잘 통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네. 질문이 뭐였죠? 아니 근데 진짜 평소에 유아식 정도로 네.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요? 있어요. 어떤 분이 접시채를 한 입에 다 남기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당연히 소식자. 저는 솔직히 좀 먹을 땐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탕 있잖아요, 레몬사탕. 이게 왜 웃으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왜 너무 좋아요. 거죠? 완전 극복하셨잖아요. 체념했죠, 지금은. 호감의 경지로 이제 방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호감이 보이냐면은 연기를 너무 잘하면 안 돼. 생각이 많을 땐 레몬사탕이지 라고 이렇게 아니 세훈 씨 넘어가시면 안 되죠? 네.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사탕이지. 맞아.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근데 그때 네. 또 탈색한 상태 아니었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또 탈색했잖아요. 이 머리예요. 오늘 여러모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네. 아 맞아. 진짜 소식자가 맞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돼요. 이미 많이 먹어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다. 노. 일할 때 특히 안 먹게 돼요. 배고프면 참아요. 그거를 그냥 느껴요. 네? 그게 이거 좀 또라이 같나? 남기는 음식 없이 항상 모든 접시를 비운다. 안 편안하면 또 잘 못 먹어요. 그럼 편안한 상황은 약간 보통 네. 혼자 이제 집에서 뭐 헤어 메이크 안 했을 때, 의상 안 갖춰 입었을 때, 이건 지금 카메라가 없을 때, 카메라가 없을 때 마이크를 단 순간 소식자로 변하는 것 같아. 또 바로 다음 질문. 네. 먹는데 시간을 낭비해 몸이 피곤하다. 밥 먹는 거 자체가 에너지 소비인 것 같아.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아요. 차라리 안 먹고 쉬자. 질문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네네네. 사실 물어보는 게 무의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단 정말 소식자인 거는 뭐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 이제는 어떤 요리를 좋아하시는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네. 좀 들어보고. 제 취향은 조금 엘레강스예요. 파스타, 야. 스테이크, 식전 스프가 있어야 돼요. 오늘의 스프. 그것도 직접 만드셔야 돼요. 그냥 사서 막 밀키트 같은 거. 밀키트가 더 좋아하는데 밀키트 안 좋아해요 혹시 여기? 네, 좋아하는데 여기 어떤 자리인지 지금 아 알죠? 네. 그래서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나도 너무 좋아해. 어제 그 잠은 잘 주무셨죠? 잠 잘 못 잤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 같아요. 잠 못 잠 내가 이래요. 아, 근데 네. 너무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굴 또 콩을 싫어해요. 밥에 들어간 콩. 어렸을 때 엄마가 억지로 이리야 키 큰다 억지로 먹다 보니까 네. 싫어하겠던 것 같아요. 그 전 느꼈어요. 안 먹어도 클 사람은 큰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자리를 옮겨가지고 요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사탕은 꼭 챙겨.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리 생각이 많아질 때 드세요. 나 보면 생각 많아질 수 있으니까. 오늘 생각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아, 오늘 이제 오리고기, 오리고기 스테이크를 제가 또 해드릴 거고. 아, 세원 씨 같이. 너무 소스윗하세요. 아니, 어떻게 저를 위해서 약간 오리고기까지? 어떻게 보면 레몬 사탕은.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사탕이지. 이 가니쉬를. 가니쉬를. 손질을 해서 이 가니쉬예요. 이제 고기 스테이크랑 같이 곁들여 먹을 채소들. 아, 채소들. 아스파라거스랑 버섯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손질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냥 막 썰면 돼요? 원래는 저랑 요리하는 거 아니었죠? 원래? 네? 아니, 원래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내보내는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네. 오, 아니 잘하시네. 아, 이 정도에. 저희 아버지가 셰프예요. 네, 셰프 출신이에요. 인터컨티넨탈 아시죠? 거기 이제 셰프님이셨고 지금 이제 조리학과 교수님인데. 우와. 아버지가 항상 해주셨어요. 와, 오늘 요리 잘 먹을게요. 아니야. 저 제가 편하게 할게요, 그냥. 이 DNA가. 아니, 나 진짜 요리는 많이는 안 해봤어. 한 번 더 반으로 잘라도 괜찮아. 아, 잘라도 될 것 같죠. 네, 너무 크면 또. 제가 요리하시는 동안. 네, 뭐 하실 거예요? 토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몇 개 준비했어요. 나는 지우고 싶은 짤이 있다. 뭐 레몬 사탕이야. 뭐 이제 어디 가나 불러드리는데 없으면 뭐 합니까? 없애도 없애도 뿌리는 이미 깊어.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거는 없애도 의미가 없어. 맞아요. 네. 이 또 이 버섯이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좀 두껍게 먹는 거 좋아합니다. 이거는 약간. 저희 이제 요리 거의 다 됐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고기만 구우면 끝이에요, 이제. 아, 이거만 이제, 이거는 이제 세훈 씨가 구워 해주신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이제 조금. 네네네. 아, 이제 드디어 세훈 씨의 요리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우리 스테이크 느낌 나야 돼. 네. 좋아. 칼집 약간. 아, 칼집. 아, 야, 세훈 씨 칼집. 칼집 조리. 아, 그렇게 잘하는 거 봐봐. 아, 뭐부터 한 게 없는데 아직. 약간 친형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치. 근데 이런 왜? 형은 없잖아. 그런 형, 진짜 이런 형은 없어요. 소금으로 그래. 약간 살짝 간을 약간. 좋아. 이게 칼집 내준대요, 이렇게 잘 넣어가지고. 그래, 너무 잘한다. 그 정도 해줘야죠. 마사지를. 그래. 좋아요. 이제 바로 구워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잘 구워지고 있네요. 그런데 기름 많으니까. 저는 사실 근데 오리고기 스테이크 처음 먹어봐요. 처음 먹어봐요? 아, 진짜? 괜찮은 거죠? 예, 네, 괜찮을 거예요. 어차피 제가 먹을 거 아니니까. 그쵸? 아니, 같이 먹어야지. 같이 먹어야 돼요? 아니, 이거 제가 두 개 준비한 아니, 게 아니, 이거 다음 건 내가 구워주려고. 행복하시죠, 요즘에? 아, 요즘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자유로워졌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 아니, 이거 쓸지를 모르겠는데. 오, 터프해. 와, 먹었으면 이 정도면 거의 사나. 버터를 싹 싸서. 우와. 물을 끄고. 냄새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고기 냄새. 이게 또 아로제라고 하거든요. 아, 이게 아로제 방식인 거예요, 요리? 아로제 한다. 자, 이 정도면. 네, 충분해요. 덜어둘게요. 좋아. 여기다가 우리 아까 손질했던 가니쉬들을 살짝만 부을 거예요. 네, 좋아요. 원래 고급스럽게 먹으려면. 맞아요. 딱 그렇게 썰어야 돼. 조그맣게. 너무 잘 익었어요. 딱 좋아. 진짜 우리 역시 세훈 씨. 플레이팅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또 플레이팅을. 이거 다 넣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스태프분들 드시라고. 보통 이제 파인다이닝 가면 뭐 많이 가보셨겠지만 이렇게 세 조각 정도 먹거든요. 예? 근데 진짜 이렇게 드세요? 이것도 지금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제가 몰래 한 조각 더 올렸거든요. 그렇네? 몰랐어. 후추 정도? 이게 로즈마리. 있었네. 언제 올렸어? 이런 거 잘하시는 거 진짜 안 거. 원래 이렇게 올렸는데. 빠르네, 역시. 손이 빠르시네요. 레몬이 또 빠질 수 없죠? 아, 레몬 있어야죠. 소스도 네네. 꾸덕꾸덕하게 약간 좀 잘. 꾸덕꾸덕해야죠, 소스가. 네. 혹시 없이 먹는 거 좋아하시나? 저는 옆에 떨어져 마주세요. 그죠? 찍어 먹는 거 좋아. 방금 좀 약간 섬세했죠? 섬세했어요. 이거 좋아. 옆에 이렇게 살짝. 네. 이 정도면 되겠죠? 충분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완성! 완성! 됐으니까 스프를 하나 같이 먹을. 좋아요. 두 가지가 있네요. 뭐 하나 고르세요. 저는 콘스프 할게요. 콘스프. 콘스프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뭐 진짜 너무 간단해서.
요리가 네 완성됐습니다. 약간 파인 다이닝 느낌으로 바로 드셔보시죠. 예, 먹어볼게요. 예. 근데 세훈 씨가 이게 없네. 짠해야 돼. 아, 괜찮습니다. 네, 그걸로 짠으로. 짠. 맛있네요. 이렇게 누가 부담스러우세요? 아, 아니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 봐도 돼요. 저 이런 거 되게 뻔뻔하게 잘 먹거든요. 되게 불편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옥수수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콘이. 맛있네요. 보통 이렇게 퍼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요? 이렇게. 아니, 네, 그랬어. 와, 맛있죠? 진짜 맛있네.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이 정도면 진짜 맛있다. 이제 제가 메인 요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일단 찍어서. 괜찮아요? 잘 익었다. 난 이거를 생각났는데, 이거 네. 찍으면 맛있을 것 같아. 어? 이렇게 먹 맛있어요? 네. 오늘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 스프를 고른 게 진짜 역시. 너무 근데, 맛있는데요? 근데 이제 벌써 절반을 먹었어요. 다 먹었어. 배불러요? 배불러. 와, 말도 안 돼. 오늘 이렇게 먹으면 많이 먹는 편인 건가요? 거의 회식했다. 완전 회식이고. 네, 애초에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죠? 맛있는 거 좋아하고. 계속 먹으면 먹다 보면 위가 늘잖아요. 네네. 자제 못할까 봐. 그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 아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먹었는데 음식을. 네네. 이 아까 그 한상의 이름을 한번 또 저랑 세훈 씨랑 같이 만들었으니까 네. 세훈 앤 성종 굿. 그냥 우리 원초적으로 가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네네. 엘레강스한 질문이에요. 엘레강스. 오케이 오케이. 나에게 음식이란?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예전에 한번 너무 안 먹다 보니까 한번 쓰러진 적 있어요. 활동하다가. 근데 아이고.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몸이 안 되는 거예요. 21살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삶을 사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삶은 세훈 씨가 가면 안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아, 진짜 너무 대단하다. 근데 오늘 네. 그러면 진짜 많이 드셔주신 거예요? 진짜 많이 먹은 거예요. 다 먹으려고 나온 건데 네. 또 안 먹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안 그래도 조금 담았는데 안 먹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어.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네. 좀 더 건강을 위해서 또 네, 많은 우리 팬분들이 또 걱정하시니까 네네네 네, 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일차 대표이사 정세훈. 오늘의 메뉴 세훈앤 성종의 푸드. 요리 담당 정세훈. 정말 정말 찐 소식좌를 만났다. 그리고 정말 정말 독특한 사람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성종. 그가 부디 오늘 한 끼를 더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일지 끝. 솔직하게 사실 오리고기 스테이크는 저도 좀 진짜 오랜만에 먹어와서 우리 세윤 씨가 진짜 많이 준비했구나 생각이 들었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어차피 오래 했으니까 솔직할 때 됐으니까 8에서 9 사이, 8.5. 진짜 배불러요. 세윤 씨 오늘 너무 요리 잘 먹었고요. 처음 봤는데 4차원이고 그리고 저랑 잘 맞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가웠고 안녕 꼬마 아가씨. 생각이 많을 때 소소식당이지. 레몬 사탕.